의료 부업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최경숙입니다. 아, 일요일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강의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분은 전 세계 글로벌 회원과 함께 하시고 강남 센터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우레와 같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이제 팬데믹이 정점을 찍고 이제 우리도 곧 마스크를 벗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다들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모이셨네요. 우리 또 탑 팀이 전 세계로 가장 강력한 이런 어떤 재심합력의 힘으로 전 세계로 커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우리 탑그룹에서 함께하게 돼서 정말 여러분들도 행운이고 저희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휴일날 또 일요일날 남들이 쉬는 날 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러 많이 모이실까? 그리고 이런 시간에 전국의 센터가 같은 시간에 세미나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유는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안을 찾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대안을 찾아요. 이제 평생 직업도 없어졌고 내가 내 노후가 안전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들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들이 이 일요일 오후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 8년차 넘어가면서 한 번도 이런 일요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늘 초대하고 파트너와 함께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커져나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기 앉아 있지만 오늘 또 처음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혼자 앉아 계시거나 두 분이 앉아 계시지만 나의 라인이, 나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상상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 신기하게도요. 내가 가본 적 없는 나라들에 수많은 회원이 있다는 거 너무 기적이지 않나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이렇게 세계로 커지는 이 모든 시스템적인 거, 모든 것들은 애터미가 다 만들어 놓았다. 우리가 먼저 알아들으면 이건 대박이에요. 알아들으면 대박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요, 와서 한 5분도 안 듣고 다 한다고 하시죠. 그러면 아직 안 들린 거죠. 예, 그러면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 비즈니스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했던 선배로서 오늘 또 애터미 사업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서 아니 왜 집에서 추리닝 입고 편하게 듣지? 누워서 듣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냥 맨날 혼자서 추리닝 입고 듣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유튜브도 애터미 탑이 줌으로도 지금 연결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지금 열어놨어요. 혹시라도 집에서 추리닝 입고 방에 누워서 소파에 기대서 듣고 계신다면 이 센터에 와서 내가 정장 입고 참석했다는 마음으로 바로 앉아서 눈을 크게 뜨고 오늘 이 정보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애터미는 능력 게임이 절대로 아니에요. 능력은 애터미가 이미 있어요. 전 세계로 인정이 돼버렸어요. 검증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나의 자세가 모든 걸 결정하더라고요. 내 자세가. 내가 자세만 딱 갖춰지면 애터미는 모든 걸 다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해서 에린이 때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니까 박한길 회장님이 그때는 회장님이 계속 직강을 하셨어요. 영상을 별로 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예, 열심히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정말 애터미는 다 준다고 한 그 약속을 다 지키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받아갈 준비를 하고 내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이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도 늘 어려서도 우리는 어릴 때 왜 이렇게 가정환경조사 이런 걸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그냥 뭐 이런 거 조사하면요, 저는 그냥 안 보고 다 동그라미 썼어요. 왜요? 예,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때는 전부 다 그때 아파트보다는 우리가 어릴 때는 다 단독주택이었어요. 우리보다 큰 집에 사는 친구는 그냥 아 나는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겠다 맨날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직장을 다녀서는 절대 부자는 안 되겠다 이걸 저는 늘 생각했어요. 월급을 받아서는 부자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영업도 했었고요.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돈이 계속 나오는, 그때는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를 몰랐죠. 그 말이 없었죠. 그랬음에도 저는 정말 수도꼭지처럼 탁 틀면 이 돈이 늘 나오는 거는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상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되겠다.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별다방, 콩다방 이런 거를 막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눈만 높아가지고 정말 멋진 데 가서 보면 내 경제력의 10배 정도가 있어야 멋지게 차릴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저는 늘 내가 내 노동이 끝났을 때도, 내가 나이를 더 먹었을 때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세금을 계속 내는 부자가 되어서 부자로 죽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파이프라인 수입을 저는 늘 찾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조그만한 이 땅이 어떤 결과를 낼까? 또 어떤 이렇게 준비했던 거는 어떤 대책이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소액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들으면서 애터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저는 정말 무자본 능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알아보고 그 당시에도 스폰서가 없이 물류 시스템에서 최고 직급을 갔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회사가 너무 커지니까 이 마케팅 플랜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파트너가 끝까지 성공할 수 없겠다. 그리고 방판으로 돌아가니까 이 네트워크를 이해 못한 운영진, 오너들, 직원, 임직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성공한 시스템을 완성시키지를 못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대로 이론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론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해. 미국에서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의 의사는 방판으로 시작한 게 195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이 넘은 기간에도 안정적인 어떤 거를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이론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이론이다.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나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공부가 지금도 남아있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난 우리가 이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무한 연쇄 소개로 가는데 결국은 인터네트워킹이 돼야 된다.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다 이 어마어마한 그물망이 이 유통망이 전 세계로 글로벌로 다 나가서 이게 결국은 인터네트워킹의 시대가 되어야 그물망이 움직여서 일을 해야 내가 파이프라인 수입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인터네트워킹으로 완전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이게 이론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걸 저는 예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뜯어 말렸어요. 하지 마. 그건 이론이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들으면서 제가 들을 때 전문가에게 설명 듣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초보에게 듣고 제가 그런 거 하려면 그냥 당신 가게라도 차려서 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케팅 플랜을 제가 알게 되고 들으니까 제가 그래도 예전에
마케팅 플랜 같은 거를 좀 알았기 때문에 보니까 애터민 마케팅 플랜을 보는 순간에 이게 사실이면 너무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그림이 아주 이 마케팅 플랜 자체가 가입비 유지비 없이 두 줄 바이너리로 아주 심플한 거예요. 어? 국민연금 월 천만 원 정도 만들 수가 있겠네. 마케팅 플랜 두 번 듣고 제가 딱 분석해 보니까 천만 원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초대하는 나의 인맥들, 나의 지인들도 월 천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터미를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마케팅 플랜을 알기 전에 아이크림을 써보고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썼던 줄기세포 25mm짜리 아이크림보다 아껴 썼던 비싼 아이크림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떠서 조금씩 써요. 근데 애터미 아이크림이 그때는 33mm, 지금은 40mm로 커졌죠.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크림이에요. 그렇게 그 아이크림이 15,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3일을 딱 써보니까 거짓말 하나도 아니에요. 눈 밑에 남아나는 잔주름이 다림질한 것처럼 쫙 펴지는 거예요. 저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이런 아이크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크림이 쌀 때 10만 원 정도 들고 가면 그 파는데 매장에 가면 매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잊어버리고 매장에 가면 6개쯤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이크림을 사러 왔다가 강의를 듣게 됐어요. 들으면서 저는 늘 내가 어떤 예전에 이 자리에도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도 있으실 거고 방판 경험도 있으실 건데 어떤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해본 사람은요. 뭐라 그럴까? 그걸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못다 핀 꽃 한 송이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간절한 진짜가 있는데 진짜 있거든. 이런 어떤 그런 거 있죠. 아련한 분명히 있다. 분명히 그 금광은 거기에 있다 하는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한을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도 성공 못하는 파트너들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예, 최고 직급을 가서 비싼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었어요. 파트너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우리들의 소비가 우리들이 쓰는 이 소비가 다른 다단계 애터미도 지금 말하면 다단계 이런 말도 하지만 애터미는 정확히 다단계 법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다단계 법에 의해서 수입을 주지만 애터미는 정확히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쇼핑 플랫폼이다. 쇼핑 플랫폼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시켜야 돼요. 다단계 5단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애터미에 이렇게 고소득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엊그저께도 제가 5년 전에 회원 가입을 했다가 안 해버린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이제는 말하니까 저기요 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아우 그래도 주변에는 다단계라고 해요. 다단계 나쁘지 않아요. 다단계를 저는 예전부터도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요? 난 다단계를 통해서 손해본 일이 없거든요. 내가 손해본 일이 없는데 왜 거부감이 있느냐? 몰라요. 그냥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본 일이면 다단계라는 건 정말 좋기 때문에 진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데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능력은 본인의 지혜로 알아봐야 된다. 그런데 정말 애터미가 그래도 밖에서 다단계 어쩌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에 너무나 많은 고소득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 오늘도 제가 이 우리 단지에 분리수거를 하면서 보면요. 애터미 박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올해 3조를 하는 기업인데 애터미 박스가 분리수거하는데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내 거 외에는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아직도 어마어마한 블루오션인 거예요. 남들이 다단계다 5단계다 하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다. 지나가는 애기들도 그냥 아 애터미 대단해요 할 때는 그때는 이미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애터미를 제가 일생을 그려왔던 매일매일 돈 나오는 파이프라인, 매일매일 나의 수입이 만들어지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 많은 소비들이
밖에서 말하는 다단계들은요, 소비가 자본이 될 수 없어요. 자발적인 재구매 안 되고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쓰는 모든 소비가 자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다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A부터 Z까지 있는 아자몰, 아자몰까지 나와가지고요. 그냥 장보기 딸기 사고, 해삼 사고, 멍게 사고, 계란 사고, 문어 사고 다 있어요. 다 있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 여기서 쇼핑하세요. 이걸 열심히 알리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냥 우리들의 모든 소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녁장을 보는데 1인당 5만 원, 10만 원만 써도 지금 돈이 얼마예요? 이게 우리들의 자본이 된다면 이거는 기적의 비즈니스라는 거를 빨리 이해하시는 분이 빨리 이 돈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애터미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요. 애터미에서 수많은 커리큘럼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상식이 되어버려요. 상식이. 애터미를 모아서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그때 되면 우리 아파트 101동에도 임페리얼 2명, 105동에도 임페리얼 3명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빨리 알아듣고 빨리 시스템들을 해야 되는데 애터미가 모든 시스템을 갖고 있다. 타 네트워크 마케팅들은 본사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룹장들이 그 시스템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타임프리가 오지 않는다. 시간의 자유가 오지 않는다는. 안 돌리면 돈 많이 버는 리더가 자신 그룹의 시스템을 돌리지 않으면 라인이 다 다른 데로 다 도망가 버려. 없어져 버려. 예, 그러기 때문에 애터미는 이 막강한 것들로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자본이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소비가 자본이 되어서 이게 나의 자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매일매일 돈이 나오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냥 재심 합력하고 또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들쭉날쭉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애터미가 이런 일을 정말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다른 회사들하고 뭐가 다른지 정말 하면 할수록 애터미는 정말 놀라워요. 회사가 이것까지 다 해준다. 이런 것들. 지금 회사는 지금 국내외로 너무너무 인정받아버렸잖아요. 검증이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신문도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일이다. 그래서 저도 애터미를 하는 동안 힘들었던 거 딱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싸고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싼지 이거 설명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예, 처음에 화장품을 세트가 76,500원 하니까 그냥 그렇게 싼 거 얼굴에 바르면 안 된다고 이런 아줌마들을 설득하는 거 설명해 주는 거 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싼지를 설명하는 일 외에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려면 내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애터미는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을 내가 왜 하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 그래야만 들려요. 그럼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가 개요를 여러분들 귀를 여실 수 있도록 제 얘기로 지금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정말 노인들이 죽기 전까지도 이제 일해야 되고 국민연금 뭐 많이 부어서 20년 후에 뭐 월 200씩 나오는 사람 1,000명밖에 없대요. 이 많은 국민 보통 많이 받으면 몇십만 원씩. 그거 해결 안 되죠. 해결 안 돼요. 직장을 30년, 40년 다녀서 받는 많이 받으면 연금 200에서 400만 원 받아서 품위 유지가 안 돼요. 예, 운동하러도 못 다녀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살 수가 있어요. 96세 되신 분이 글을 썼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80에 뭔가를 시작할 걸. 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냥 지금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99세. 101세 막 이래요. 예. 일본의 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 그분은 108세인데 현직 내과 의사더라고. 현직 내과 의사. 아침에 눈 딱 뜨면 10분 요가가 그분이 매일매일 하시는 모닝 루틴이더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살 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앞으로 몇십 년 남은 몇십 년을 돈이 많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놀 거예요?
애터미 로얄 빌리지에서 놀아야 되지 않나요? 애터미 임페리얼 클럽에서 놀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돈이 웬만큼 들어오기 시작하면 돈을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남다른 차원이 다른 앱솔루트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사회를 애터미에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셔. 절대로 빠져나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나는 애터미 빌리지 안에서 죽을 때까지 세금 빵빵 내다 죽겠다 하시는 분 자신에게 박수 한번 하십시오. 예. 직업이 없는 우리 동창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승진하면 용돈을 50만 원 더 줄 거래요. 막말을 했어요. 막말을 했어요. 500만 원 벌으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나를 부양할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세균이 우리 사회를 공격할지 모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세계가 굉장히 많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 성장하고 있는 애터미 쇼핑 플랫폼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다행인데 문제는 앞으로 전 지구촌 전체가 위기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균들이 좀 무섭고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 기름값 너무 비싼 거 아시죠? 예. 네, 너무 비싸요. 무슨 너무너무 그저 기름이 무슨 2,000원을 넘어요. 네, 이런 시대로 이제는 점점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거다. 어쩌면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이 미국에 이렇게 제가 본 곳은 캘리포니아 주예요. 그 잘 사는 미국에 어마어마한 홈리스 피플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텐트 치고 살아요, 길거리에. 예. 네. 우리나라의 미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꾸 이 경제적인 거를 경제보금이라 생각하고 사명감으로 애터지게 애를 써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우리가 세금을, 그 우리가 낸 세금들이 좋은 곳에 써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이제는 실제로 정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미래 사회를 10년 이상 앞당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재택도 많이 하고 해외에는 보면 선진국에는 재택으로 거의 가더라고 기업들이. 그러면서 우리도 온라인 시대로 이렇게 와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집안에서 재택이 많이 되면 전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돼요. 그런 것들을 애터미가 넥스트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준비를 했다. 내가 애터미보다 더 좋은 쇼핑몰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애터미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애터미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애터미 시스템 안에 퐁당 빠져야 돼요. 이 안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안전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죽은 후에도 3대 상속이 되는 경제 핵 우산으로 딱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그런 안전지대가 애터미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제 이런 굉장히 뭐 해외 많이 못 가도 뭐 해외 직구까지 애터미도 다 합니다. 그죠?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들이 뭐 여기도 이렇게 보면 스마트 공장, 유통 판매, ICT 기술이 통합돼서 최소의 비용으로 고객 맞춤 마케팅을 계속한다. 애터미도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그렇기도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의 AI 플랫폼이 연 평균 26.8%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계속 지금 쇼핑 플랫폼은 계속 성장하는데 얼마만큼의 시스템적인, 얼마만큼의 내공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가느냐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아마존이라든지 어마어마한 플랫폼들과 경쟁할 모든 준비가 끝나서 전 세계 현재 80개국 이상이 회원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기업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이제 100세 시대는 이제 뭐 누구나 다 100세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행운인지 불운이 될지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한국은 특히나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더 노후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저축도 없고 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에 딱 해결할 수 있다. 애터미. 요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애터미를 많이 시작을 해요. 그런 분들은 이미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분들이
아, 나도 할 수 있다. 내 나이 잊어버리고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또 오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 못한 경우 너무 많죠. 그죠? 노후 준비를 이렇게 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나이 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되면서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경우로 많이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내 노후에 그래도 살아가려면 이 자료에는 7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100살까지 살려면요. 7억 갖고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라면 먹어야 돼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이 나올 수 있는 사이버상에 우리는 7층 빌딩을 짓는 일이다. 지하에 터파기 공사를 할 때 그때도 그냥 맨날 일당벌이 하는 생각을 하고 이 건물을 짓는데 지하 공사를 하는데 돈 안 나온다고 빌딩 임대료 안 나온다고 다 집에 간다니까. 애터미 돈 안 된다고 집에 간대. 애터미는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애터미는 2조를 하면 7천억이 애터미 소비자 마켓에 다 풀죠. 그거를 헬기로 푸는 그 돈을 내가 찾아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가져가지? 어떻게 하면 1억이 되지? 어떻게 하면 2억이 되지? 내가 찾아가는 일이에요. 내가 내 돈을 찾아가는 우리 팀이 얼마만큼 많은 돈을 가져가느냐를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내가 함께 배우고 연구하고 전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애터미는 나에게 월급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터미 직원이 아니니까 애터미에서 뿌리는 그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정말 은퇴를 해도 모신다. 10명 중에 9명은 계속 일해야 돼요. 제가 정말 가까운 집안인데요. 남편이 일생을 좀 고위직에 계셨어요. 그만두고 나오니까요. 부인은 일생을 골프하고 놀았어요. 남편 덕분에. 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니까 수입이 끊기잖아요. 연금이 조금 나오잖아요.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아니, 자기가 벌어야 되지 않나. 일생을 남편 덕에 놀았으니까. 그죠? 그런 말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계속 더 돈 벌어오라고. 정년퇴직한 60대 후반을 계속 당신이 돈도 안 벌고 뭐하냐고. 삼식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돈 벌러 갔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배를 타러 간 거예요. 배를 타러. 그 연세에. 그것도 너무 최고 학력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마누라가 하도 나가라니까 갈 데가 없어서 직장을 구했는데 배를 타러 가신 거예요. 배를 타고 가서 갔다가 16일 만에 들어와가지고 폐렴 증세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 평생 매개 살린 마누라가 죽인 거 아니에요. 예. 나쁜 사람이죠. 마누라도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남편이 나를 평생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서로서로 각자 서로서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아직도 그런 정말 돈을 안 벌어본 사람들 애터미를 많이 알려주셔서 남편 퇴직 후에 손잡고 애터미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어떤 시대가 변화가 와도 갑작스러운 코로나 같은 게 와도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가도 100살에도요. 저는 그냥 목표가 앱솔루트 화장품이 있잖아요. 시너지 앰플이 있잖아요. 지금 또 애터미 앱솔루트 스노우가 나와요. 더 화이트해져요. 예, 네. 그걸로 100살에도 요대로 있기. 이게 목표거든 저는. 100살에 요대로 있기. 요대로 있기.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네. 얼마나 싸요. 비용을요. 이 스킨케어 샵에 가면 10회에 200만 원 정도는 보통이에요. 더 비싸요. 예, 그런데 우리 애터미 제품으로 돈 많이 벌고 어느 정도 내가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쓰는 모든 거, 우리 집에 쓰는 모든 거, 우리 가족이 쓰는 모든 거 죽을 때까지 공짜로 쓰고 몇 억씩 받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쓰면서도 생각해요. 쓰면서도 아이고 오늘 앱솔루트도 공짜고 해모임도 공짜 먹고 수당 받고 오늘 낙지도 공짜 먹고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100살이 되었어도 임페리얼 클럽에 딱 무대에 서가지고 나는 101살이에요. 별로 이 중에서 내가 연봉이 제일 낮아요. 20억요. 막 이러는 시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이
100세 되신 임페리얼 마스터를 부러워할 거란, 롤모델로 생각할 거. 어떻게 당신은 애터미를 그렇게 빨리 알아봤느냐. 애터미 화장품만 딱 있고 그냥 애터미를 안 해버렸어. 싸고 좋으니까 쓰기는 해. 자녀들이, 손주들이, 엄마 지금 이거 애터미 꼬잖아. 그래, 너 애터미 다 알아. 애터미 그냥 이거 다 쓰고 있어. 근데 앱솔루트 살 돈이 없어. 애터미 안 하니까. 엄마, 할머니 그때 왜 애터미 안 했냐고. 회원번호가 몇 번인데 안 했냐고. 우리 친구 할머니는 임페리얼 마스터야. 이런 얘기를 막 듣게 돼요. 네. 크라운 임페리얼들은요, 가문의 집에 딱 들어가면 현관에 임페리얼 사진 딱 붙여놓고 손주들이, 상속받을 손주들이 맨날 큰절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라는 거. 아직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특히나 이 집에 소뚜껑 운전하는 아주머니들 그냥 뭐 다단계 제품 쓰면 안 된다고 비싼 화장품 바르면서 얼굴 꺼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렇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돈이 필요가 없대요. 속으로 생각하죠. 기부를 얼마나 하길래. 얼마나 기부할 수 있어요. 외국에서는 기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아도 부자를 안 본다 하잖아요. 네 것이 넘치지 않으니까 아직도 자기 거 모으고 있는 거야. 예. 네. 강남의 빌딩 부자들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나는 절대 기부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부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신흥 부자 집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연금이 1억 들어온다. 부자 집단이에요. 부자 집단 아니냐고. 연금이 월 1000만 원이 연금으로 들어온다? 부자 집단이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뭐 그렇게 예사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정말 애터미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쓰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이가 들어서 가장 슬픈 거 고독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고독사가 너무 많다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냥 내가 90살, 95살, 98살에 맨날 누구 임페리얼, 누구 크라운, 로얄 파트너들이 맨날 골프하러 가자 그러고, 아, 줄 서, 나랑 골프하려면, 이런 시대로 외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정말 마지막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나의 마지막 사회를 만들고,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다. 근데 그게 기본이 뭐다? 나의 소비. 애터미 하면서요, 정말 매출 안 나오고 판매사 유지도 안 되는 라인을 보면요, 소비를 안 해요. 소비 안 써요. 안 써. 왜, 너무 건강하다고. 안 써요. 안 써. 예. 신제품 뭔 나온지도 몰라요. 제품을 정말 처음에 정신없이 애터미 100터미 200터미 다 써야 돼요. 저도 아자몰까지 보면 기본 200터미 이상 매달 쓰더라고요. 매달 쓰더라고요. 예, 별거 다 있잖아요. 아자몰 개라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세요? 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초란까지 다 있어요. 놀라운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소비를 더 모으자. 천만 명이 3천만 명이 됐어요. 5천만 명이 됐어요. 전 세계 10억 명의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들의 자본이, 우리들의 자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자산을 모으자고, 소비자가 모으자고, 대기업에 갖다 주지 말고 모으자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R&D를 더 잘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생산에 관여하기 때문에 프로슈머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가 전 세계로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애터미는 상식의 시대로 가고 있다. 부지런히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매일매일 노동하시는, 요즘은, 어제는 오랫동안 아는 분, 아, 애터미 다 알아요 하는 분, 어제 리크루팅 한 분을 했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그냥 예전부터 아는 분이라 지금 이 노동이 끝나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주춤하더라고요. 예. 제가 입은 옷 브랜드 매장의 과장인데요. 이, 당신이 지금 딱 출근 끝나고 지금 노동이 끝났을 때 뭐 할래요? 이러니까 주춤하더라고요. 예? 이러더라고요. 정말 노동이 끝났을 때도 나올 일을 준비하자. 5년 전에도 준비하자 했잖아. 그랬더니 이제 좀 해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제 세미가 나오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더 벌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러더라고. 여러분들 정말 세미로 그런 직장인들, 미래가 확실하지 않는, 가까운 미래도 준비되지 않는 분들을 다 리크루팅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확신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본 소득은 뭐 재산이 많으면 자본이 돈을 벌어주죠. 돈을 가장 잘 버는 방법은 돈이 돈을 벌게 하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애터미로 그걸 만드는 거죠. 금융소득. 뭐 내가 주식도 많이 갖고 있다, 뭐도 많이 갖고 있다 하면 또 거기서도 많은 수입이 생기겠지만 서민들은 또 그런 게 없을 때는 애터미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유일한 애터미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채널, 도구, 그 어마어마한 도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연금, 연봉, 애터미에서 받는 여러분들의 수입이 10배 정도 될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미쳐버릴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회사다. 애터미를 못 알아듣고 후손들도 화장품만 사서 쓰게 하느냐. 애터미에서 어마어마한 거를 나의 자산 시스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돈 더, 우리 후원수당님 1일 정산하잖아요. 1일 정산. 그 주급으로 주잖아요. 이번 달은 5주가 있잖아요. 화요일이 5번 있고 직급수당 2번, 7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계속 수입이 나와요. 제가 애터미에서 수입이 좀 옷도 판매사가 안 될 때 센터를 차렸어도요. 조그마한 센터에 시작해도 주급이 2, 30만 나와도요. 맨날 지갑에 돈이 남았어요. 와 이거 대단하다. 내일 모레 또 돈 들어오네. 그런 재미로 애터미 수입을 쏠쏠하게 받았어요. 네, 이렇게 시스템 소득을 우리가 민간인이 만들기 힘든 일반인이 만들기 힘든 정말 돈나무를 키우는 일이 애터미다. 진지하게 키워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시간 좀 맞추겠습니다. 이제 유통은 뭐 직거래도 하고 뭐 이렇게 당연히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네트워크 또 뭐 이렇게 많이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이제는 유통 4.0 시대로 플랫폼 사업자의 시대로 가서 애터미는 쇼핑 플랫폼이다. 그래서 AI, 빅데이터, VR, 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돼서 이제는 애터미도 다이아몬드 반지 딱 살라면 스마트폰에 내 손만 딱 대면 그 내가 사고 싶은 다이아 반지가 탁 끼워지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이제는 해외 직구도 지금 대단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뭐 호주에서 호주 그 굉장한 꿀이잖아요. 마누카 꿀. 그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는 꿀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PV 맞잖아요. 이런 시대로 이제는 완전한 애터미는 유통 4.0 시대를 넘어서 회장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다. 플랫폼 이후의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애터미는 쇼핑 플랫폼을 최첨단이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이상의 기업을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면 애터미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애터미 안에 그 안에 딱 애터미 이 안에 핵우산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야 노후가 내 자식들의 미래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판매는 당연히 뭐 소비자에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거래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조금 넘어갈게요. 예, 다단계 판매 매출은 지금 국내 4조 5조밖에 안 되지만 애터미만도 100조를 하려고 하죠.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편견들이 더 없어지면서 애터미의 수많은 성공자들이 막 나타나면서 애터미에 막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쭉 좀 이제 통합 매출 작년에 2조 2천억, 올해는 한 3조 정도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3조면 1조 5천억이 소비자 그룹에 다 풀리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나와 내 그룹이 가져가느냐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해외로 22개 법인, 한국 포함 23개 법인인데 곧 브라질 열리죠. 그렇죠? 브라질, 몽골, 예, 가보지도 않은 몽골에 저도 파트너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몽골 안 가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파트너들이 줌에서 만나면 그냥 막 총장님. 아,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대우를 받나.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예, 정말 그런 시대로 애터미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글로벌
마켓을 원마켓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다른 외자계를 해본 분들이 글로벌 원서버에서 설명하니까 놀래더라고.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특히 네트워크 경력이 없는 분들은 애터미가 가입비 유지비 없고 글로벌이 원 서버로 돼 있고 막 이런 얘기하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당연해요. 다른 데는 그걸 못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로.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는요.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캐나다만 열려 있었어요. 그때요. 콜마 B&H 처음 제가 세미나 들으러 갔었거든요. 가니까 지금은 열렸지만 열리지 않는 나라들, 그때 열리지 않는 나라들,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자기 나라 막 국기를 피켓으로 들고 콜마 B&H 마당에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듣기 전에 애터미 하기로 결단했잖아요. 그걸 보고. 네. 아니 한국에 있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친구들은 애터미를 알고 여기까지 세종시잖아. 거기 세종시. 서울도 아니고. 거기 이 피켓을 들고 온 거예요. 그때 나는 위에 올라가서 2층에 강의실이 3천석이 있잖아. 콜마 B&H 처음 가가지고요. 강의 안 듣고 애터미 하기로 결단을 했다니까. 그거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죠? 다 열려버렸잖아. 네,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뭐 해외들은요. 애터미 이 제품들요. 그 자리에서 싹쓸이에요. 네. 얼마 전에 우리 탑그룹에 박동욱 크라운 오신 거 보셨죠? 말레이시아가 열리면서 1일 자기 라인에서 10억 원씩 맨날 매일 주문이 들어와서 세일즈마스터가 로얄클럽이 됐다 하잖아요. 예, 그런 일이다. 해외는 정말 놀랍다. 여러분들이 나는 해외가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도 안 한 데서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달려가셔야 그 자리까지 달려가셔야 빨리 열린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는 속도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3억불 수출탑을 탄 국내 수십만 개 기업 중에서 23개 안에 들었다. 네트워크 회사 중에는 뭐 다단계 어쩌고저쩌고 정말 애터미가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A사도 아니고 애터미가 1등 했다. 1등 3억불 탑을 탄 유일한 기업이다. 아냐고. 당신이 그걸 아냐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가 회사를 선택할 때 박한길 회장님 같은 정말 그런 기업과 오늘도 파트너 사장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분당에 오면서 하늘이 내린 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 그런 말 잘 할 줄 모르거든요. 박한길 회장님은 하늘이 내린 분이에요. 그분은 뭔가 소명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경영자가 어떤 분이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이냐. 예전의 네트워크들은 직급 갈 때만 사서 재놔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말 자발적인 어떤 분이 그랬대요. 막 금융 피라미드를 하고 다니는 할머니가 애기에게 애터미 그거 만 얼마짜리 2,900원짜리 치약 그거 갖고 무슨 돈을 버냐고. 예. 네. 그러니까 맨날 왕창왕창 하는 데 가서 왕창왕창 무너지더라고. 예. 네. 이 세상에요. 그저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쉽고 균형 있는 변치 않는 마케팅 플랜을 갖고 있느냐. 며칠 전에 또 어떤 분이 센터에 와서 이랬어요. 아, 3년 전에는 애터미가 마케팅 플랜을 엉터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럼 많이 바뀌었네요. 이래요. 애터미 다 안 돼. 아니에요. 애터미는 10년 넘도록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마케팅 플랜이. 아니라고 우기고 강의도 안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복. 그것도 지복이에요. 알아듣는 것도 지복.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본사가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원데이 세미나, 굿모닝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 여러분들 눈에 불을 켜고 사랑하는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 놓는 일, 앉혀 놓는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터미 어렵대. 예, 그건 해야 돼요. 그렇게 정말 동종업계 7년 연속 1등, 예, 해모임, 이제 2조. 이 해모임이요. 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었을 때처럼 77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전 세계로 나간 미국의 A사를 2등을 만든 나라. 어디예요? 코리아. 누구 때문에? 애터미 때문에.
그런데 그 매출이 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회사의 제품들로 계산하면 우리는 10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단가가 약한데 이렇게 가격이 싼 76,500원짜리 가지고 해모임이 혼자서 2조를 한 거예요. 2조 누적 매출.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기적이 어디 있냐? 예. 1조가요. 저도 안 봤는데, 안 만져봤는데, 내가 1일 100만 원씩 쓴다면 1조는 2870년을 쓸 수 있대요. 예. 1000만 원씩 쓴다면 287년을 쓸 수 있대요. 그렇게 큰 돈이가. 이런 기적을 애터미가 만드니까, 애터미는 막 몇 조 하고 막 이런다 하니까, 그럼 100만 원인지 좋은지 잘 모르잖아. 그죠? 예, 이렇게 정말 이 애터미 비즈니스에 정말 평범한 속에 이 비범함을 보신 분이 이 돈을 가져가요. 예, 와가지고 어떤 사람 성질 내고 간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에린이 때. 나도 큰 힘이 없는데. 아, 뭐 강의를 저렇게 해요. 내가 강의할 사람인데 말이지. 왜 나를 강의 들으러 하냐고 가버리고. 예. 그런데 이 정말 평범함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평범함 속에서 애터미의 비범함을 보신 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한. 엊그저께 임페리얼 마스터 보세요. 그분보다 더 열악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 로얄델 상품분과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때 그분과 같이 있었어요. 누군지 잘 몰랐는데 얼굴이 그때도 밤색이었어요. 얼굴이 정말 잿빛이었어요. 야, 어떻게 직급자인데 피부가 저럴까 할 정도로. 그 이유를 이번에 알았다니까. 너무 먼 형제 라인이라 내용을 몰랐죠. 상품분과위원인데 정말 얼굴이 잿빛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편찮은 줄 몰랐어요. 그런 분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는 안 되는 것도 기적이고 게을러서 안 되는 거죠. 게을러서. 그죠? 이렇게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애터미는 30포, 48포. 제가 시작할 때도 54포였어요. 그러면서 또 6포 늘려서 60포까지 계속 늘려준 거예요. 잘 팔리면 애기들 과자도 질소를 좀 더 넣어가지고 가격을 올리잖아요. 애터미는 잘 팔릴수록 더 잘 만들고 더 가격을 내리고 화장품 그람수를 이렇게 늘려주고 그람수를 계속 이 지구상에 아이크림 40ml짜리는 아무 데도 없어요. 명품 화장품 매장에 가서 아이크림 40ml면 그 세계적인 멋쟁이들이 안 사요. 20ml 이렇게 조금 넣어놔야지 이거 딱 산단 말이죠. 예. 애터미는 그런 거를 차원 초월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놀랍죠. 폼크렌징도 이렇게 120ml를 150ml를 다 계속 10년간 제품은 계속 많이 팔리는데 가격은 그대로 용량을 늘려주면 10년간 이 명품을 가격을 계속 내린 거잖아요. 이런 명품이 지구상에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래서 애터미가 되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이 치약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치약이 미국의 월마트 이런 데 가면 200g짜리가 있어요. 물론 프로폴리스 아니죠. 제일 큰 치약이에요. 제일 큰 치약.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애터미에서는 그냥 기적이 일상이다. 기적이 일상이다. 이런 놀라운 앞으로는 지금 기적이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냥 놀라다가 볼 일 다 볼 거예요. 하루 종일. 놀라다가. 지금 우리 10호 임페리얼 나왔죠. 11호 나왔다고 바로 그 석세스 아카데미 날 저녁에 로얄 클럽 단톡방에 또 11호 또 올라왔어. 2연자 임페리얼. 나도 누군지 몰라. 예. 네. 2연자 임페리얼 또 11호 또 나왔어. 이제요, 우리가 임페리얼 갈 때 되면요, 지게차가 줄 서가지고 난 줄도 못 쓸지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무대 밑에서 또 회원번호 순으로 못 올라갈지도 몰라요. 예. 네. 제가 시작해서 에린이 때 어떤 달은 샤론노즈 스타마스터가 별로 많이 안 나오는 달도 있었어요. 근데요, 어마어마해지잖아요. 진짜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10억 지게차가 내가 임페리얼 갈 때 되면 너무 줄 많이 서서 나는 어디쯤 서 있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11호가 바로 나왔어요. 또 12호 또 나와요. 예, 바로 나와요. 지금 올해 임페리얼 가실 분들의 명단이 다 나왔어요. 10개 정도 나왔어요. 예,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애터미는 반품률은 쓰다가 갖고 와도 주잖아요. 그런 기업이 없죠. 예, 이런 놀라운 것들 너무 많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회원은 지금 누적은 3천만 번
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회원번호가, 우리 사장님 회원번호 어떻게 되세요? 회원번호. 본인 회원번호 잊어버렸어? 회원번호. 모르겠어요. 스폰서 누구세요? 회원번호 모르신대요. 네. 우리 이혜진 사장님 회원번호 몇이세요? 2800만 번이죠. 인도, 그 다음에 더 큰 나라들, 앞으로 열릴 많은 나라들이 열리면 회원번호가 1억 번, 10억 번이 나올까 안 나올까? 10억 번 회원이 2800만 번한테 뭐라 할까요? 아, 조상님. 어떻게 그때 회원가입을 했냐고. 난 10억 번이야, 지금. 네. 10억 번도 임페리얼 올라올 거예요. 그런 일이다. 이 마케팅 플랜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게 저는 안 봤지만 박완길 회장님이 컵라면 드시면서 그때 애터미 컵라면 없었을 거 아니냐고, 애터미 생기기 전이니까. 컵라면 드시면서 PC방에서 만든 이 마케팅 플랜이요. 정말 꼼꼼하게 뜯어보면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로. 10억 번도 임페리얼 마스터 가게 짜여져 있다니까. 예, 그런 여러분들의 회원번호가 신의 숫자가 될 거다. 그 여러분들의 회원번호를 지금 100억 줄 테니까 파세요 하면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소중함을 여러분들 아셔야지 애터미를 진지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2년 연속 받는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다단계 회사는 없어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과 함께 다단계 업계 최초로 CCM 인증을 받아서 2년 연속 매년 그렇게 까다롭대요. 어떤 회사는요, 그 심사 받다가 포기한대. 그 정도로 까다로운데, 우리 모든 제품에 CCM, CCM 딱 제품마다 다 붙어 있잖아요. 그거 들고 말하라니까. CCM 아니야? 다단계든 10단계든 CCM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봐. 예, 정말 요즘은 그 다단계 아니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신문도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깝깝이 펴드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네, 이렇게 정말 애터미는 이제 이거 하나만 딱 해도 여러분들 전 세계로 애터미는 검증 딱 끝났어요. 검증하지 마세요. 검증할 시간에 제품 들고 뛰세요. 검증이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밀레니얼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다. 밀레니얼은 90년대생 이후잖아요. 영맨들이 일하기 가장 좋은 기업이다. 애터미 비즈니스도 영맨들이 하기 너무 좋잖아요. 우리보다 손가락 속도가 얼마나 빨라. 이렇게 밀레니얼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신뢰 경영 대상 2년 연속 수상. 신뢰 대상을 받기는 가장 어렵대요. 가장 높은 단계. 예.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워킹맘이 일하는 엄마들, 젊은 엄마들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이 두 명이 필요하면 그 부서는 세 명을 써라. 자유롭게 애 유치원 일보러 가게 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해외에서는 뭐 우리 아이들이 유학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꿈의 직장이라고 해요. 그들은 자기들을 자부심 가지고 월급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러라고 해요. 애터미는요, 저는 더한 기업이 될 거라고 봐요. 직원들도 퇴직도 누가 자르거나 이러지 않는데 퇴직 후에도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들었거든요. 월급이 나와. 연금처럼 나와. 자식에게 애터미의 그 자리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물었대요. 회장님 보고. 아니 아빠는 똑똑해서 회사를 잘 키웠는데 아들이 맹하면 어떡하죠 이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자기 아들이 맹한 거는 아빠가 얼마나 잘 알겠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기 전에 얼마나 잘 만들어 놓고 가겠냐.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기업이다. 예, 생각을 진짜 차원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내 기업처럼 키우겠느냐. 이거죠. 승마를 근무 시간에 해요. 축구를.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 회사를 더 잘 살리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이렇게 또 너무 놀랍죠. 그래,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런 것들. 예, 너무 대단하고요. 꿈의 기업, 꿈의 모든 직장인들이 꿈의 기업이 됐다. 애터미는 모든 게 선불 좋아하잖아요. 아들이 오늘 애터미에 입사를 결정되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초일류 기업 들어가는 건 이상으로 어렵거든요. 애터미가. 그런데 제가 지금 해외를 보니까 해외 지사장을 뽑는데요.
레벨이 다섯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다 포기하더라고.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입사가 돼요. 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 엄마 나 대단한 애터미에 합격이 됐어. 양복 사게 돈 줘. 이 말 하면 안 된다. 오늘 입사가 딱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오늘 내가 입사 원서에 내가 원하는 연봉을 썼는데 그 이하로 준 직원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첫해 초봉을 얼마 적었어요. 그럼 월급이 있겠죠. 오늘 합격 통지서를 받고 오늘 은행 시간 전에 월급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도 하시네. 네. 월급을 딱 오늘 넣어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기업이다. 그럼 얼마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 회사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구글러라고 구글맨들이 말했듯이 우리도 애터미언즈들이라고 또는 어떤 더 좋은 이름들로 애터미언즈 하면 와 애터미언즈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는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3대를 생각하면 위대한 일을 시작했다.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 하지 마시고 해모임 매출 누적 매출 2조 해모임 지 혼자서 7만 원, 7만 원대가 세상에 7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짜리 정수기도 아니고 얼마나 놀라서 이런 거를 보고 해모임 그렇네 이게 아니에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런 것들이 뭐다? 우리들의 손에 딱 지어진 우리들의 멋진 도구다.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회사도 모든 성공 시스템을 계속 바꿔나가요. 간편 로그인 되게 검색 기능 강화, 후원인 자동 매치, 비즈니스 대시보드, 인생 시나리오 커뮤니티, 결제 수단 확대, 정기 배송, 이제 배송도 건당 본사가 2,000원씩 줬대요. 이제 한 회사와 딱 해가지고 건당 3,000원씩 준대요. 더 많이 건당 한 건당 1,000원씩 올리는 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게 애터미는 더 많은 더 좋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쇼핑몰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작업들 이것도 계속 애터미는 어제 애터미와 오늘의 애터미가 경쟁한다 했잖아요. 그죠? 정말 정말 더 좋아질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아이디 번호가 조상의 숫자가 되고 정말 이게 부의 코드를 물려주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 여기 다 집어넣으세요.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 코스 1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뭐다? 애터미 MBA다. 예. 미국에서 명문 MBA 가려면 일단 이름난 기업에서 2년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몇 억씩 쓰고 나와야 돼. 석사 받고 나오면 뭐 안전하게 직장이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부모 등골 빠져요. 자기가 벌어서 안 가면. 그런데 정말 애터미 MBA가 시작됐어. 여기 앉은 우리 파트너 영리도 있어요. 애터미 첫 미팅할 때 제가 애터미 MBA를 2년 수료한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스타트업, 빌드업, 레벨업, 점프업. 이 과정을 마치면 애터미 MBA를 딱 졸업하면 빅리더로 딱 성장하겠죠. 웬만하면 들어가셔야 돼요. 비즈니스 스쿨 이렇게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어놨는데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트너들 많이 많이 알리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싱가포르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도 연평균 43%씩 계속 성장했다. 세미나 인원도 계속 늘었다. 뭐 나라들마다 예, 그랬죠.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겁니다. 애터미는 내가 애용자에서 마트를 체인지하고 또 후원수당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애터미의 모든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시면 너무너무 쉬워진다. 이것도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마케팅 플랜은 가입비 유지비가 있으면 안 돼요. 애터미를 하다가 바보처럼 열심히 안 하고 가입비 유지비 있는데 가서 1200만 원씩 가입비 내고 하다가 다 돈 떨어진 사람들 많이 생겼어요. 예, 이 안 들린 거죠. 그죠? 가입비 유지비 있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입비 유지비 있는데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터미도 들려야 된다. 가입비 유지비 없고 두 줄 바이너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글로벌 원 마케팅이고 상한선이 있다. 이거는요 아무도 못했어요. 바이너리 시스템을 바이너리를
미국에서 탄생된 바이너리가 전 세계로 미완성으로 갔어요. 왜 미완성이었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내에서 다단계했던 분들이 애터미 바이너리라 하면 깜짝 놀래요. 안 된다고. 이유는 바이너리를 하려면 가입비, 유지비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고요. 무한 단계가 루비 대수 몇 대까지, 에메랄드 대수 몇 대까지 단계 제한이 있으면 그 밑에는 다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겠죠. 수입을 만들기가. 글로벌을 원마켓으로 못했어요. 글로벌 원마켓을 하려면 후원수당을 화요일날 같은 시간에 주려면 실시간 그 나라의 그 많은 회원들의 관세, 환율 계산, 그걸 실시간에서 넣어줘야 돼. 그리고 글로벌을 원섭으로 연결하는 모든 슈퍼컴퓨터 시스템들 못 해냈다는 거죠. 이런 걸 못하면, 그리고 수입의 상한선이 없이 누구는 200억을 받고 누구는 5만 원을 받는 거. 여기에 있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바이너리는 100% 실패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 세계로 미완성의 바이너리가 나가서 실패를 했지만 애터미에서 이 바이너리 시스템이 완성을 보았다라고 유통학 교과서에 실릴 거다라고 박완기 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바이너리 시스템 마케팅 플랜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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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민간인이 일반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소중함을 모르고 어렵니 쉽니 되니 안 되니 말하면 그냥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당의 종류,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다 있죠. 예, 여러분들 오늘은 시간이 좀 돼서 후원수당은 이렇게 30만 포인트부터 5천만 포인트 상한선까지 가는데 하후 상박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는 이 갭이 40만 포인트밖에 안 나죠. 여기는 굉장히 갭이 커요. 예, 그러면서 1일 플러스 마이너스 129만 원까지 일당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걸 주급으로 준다. 후원수당. 이렇게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모이면 첫 번째 직급,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데 이제 4월 2차부터 이 앞에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하프라인까지 정도에 오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로 후원수당 30만 원, 세미 보너스 20만 원에서 1차, 1회차, 2회차를 다 하면 월 100만 원의 수입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세미 세일즈 마스터 프로모션이 시작되는데 연말까지 시행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잘 활용하면 마케팅 플랜에 정착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미 세일즈 마스터 너무너무 부업자들이 하기가 너무 좋은 세미 세일즈로 부업자들 리크루팅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급 체계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승급 조건은 스톤 마스터면 내 직급을 둘둘 나의 직급을 내 좌우라인에 둘둘 물려주면서 나는 다음 직급으로 가는 일이다. 그러면 파트너의 직급에서 내가 뛰어서 내 직급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현금 프로모션만 13억 6,300만 원. 10년 걸려서 딱 계산하면 월 1,150만 원 이상을 적금을 드는 거예요. 드시고 본부장 가면 또 이렇게 받고 로얄 마스터 갈 때는 직급수당, 후원수당, 성급 보너스 하면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면 현금 10억 원 프로모션도 이때쯤 되면 현금 10억도 중요하지만 연봉이 10억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빅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스템에 내가 애터미를 잘하는 방법은 첫째는 제품 애용이에요. 전 제품 다 써야 돼요. 내가 내 지갑에서 나오는 한 푼도 절대로 다른 마트, 다른 백화점, 동네 편의점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애용자가 되면서 완전히 애용하면서 그걸 알리면서 내가 써본 거 좋은 걸 알리면서 모든 시스템 이와 같은 시스템에 100%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하는. 나 그때 가봤다가 아니라 계속 꾸준히 참석하는 거예요. 석세스 아카데미를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예,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일 아침 굿모닝 애터미 같은 거 리크루팅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것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집안에서 추리닝 입고 듣는다? 정장 입고 센터 나와서 듣는다? 아니, 센터 나와서 들으면 센터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성공하는 일이다. 예, 지금 이제 본사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다 준비합니다.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오늘도 많이 이 좌석이 가득 찼는데요. 이제는 모여서 얼굴 보고 세미나 듣고 마스크를 벗을 때쯤 여러분들 직급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항상 내가 빠지지 않고 나의 팀을 모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기,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많이 알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생각하고 이런 게 나왔어 알리는 일, 이게 가장 기본.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애용하지 않고 시스템 참석을 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장 착실하게 해야 튼튼한 기초공사를 해서 사이버상의 나의 건물을, 7층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시고 모두 정상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애터미 정말 대단하죠? 네. 우리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오는 열광을 해주신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